안녕하세요, 아이풍입니다. 오늘 날짜는요 4월 23일 오후 10시 13분이에요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콜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콜수 보면서 영상 후다닥 편집하고 나왔습니다. 업로드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치만 집 근처는 탈만한 콜이 마땅히 없네요. 아직 비는 오지 않아요. 비 소식 때문에 많은 기사님들이 출근 안 하셨나봐요. 지금 화요일 저녁인데 수도권 콜수가 2200콜이 넘어가 있어요.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가서 콜 골라 타보도록 할게요. 노량진 컵밥거리 또 왔습니다. 배를 좀 채우고 일을 시작하려고요. 아, 오늘도 많이 닫았네요. 문 열린 대로 가야죠 뭐. 그때 갔던데 옆집으로 가봐야지. 안녕하세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 모짜렐라 삼겹살 제일 많이 나가요. 모짜렐라 삼겹살 주세요. 네. 네. 요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거기서 드셔도 돼요. 여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매연을 같이 먹네요. 깔끔하게 비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콜을 너무 고르나 봐요. 10시 40분인데. 아유,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먹고 갑니다. 네, 어우, 너무 잘 먹었어요. 3,500원에 이렇게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노량진 컵밥. 좋아요. 수산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쪽 가야 자배를 줄 것 같아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 2층인데요 여기 오면 여의도 거만 엄청 뜨고 또 여의도 가면 노량진 게 뜨고 참 희한하죠? 여의도 여기서 기다려 봐야죠. 저게 63빌딩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리첸시아 보이시죠? 거기서 콜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여의도 섬 저쪽에서 콜이 많이 나옵니다. 올림픽대로랑 여기 이 도로 바로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직선 거리가 1km도 안 되다 보니까 여의도 콜이 여기서 다 떠요. 그리고 자배도 줘요. 그럼 어떻게 가? 이러다가 첫 콜 11시 넘어서 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여기가 2층 주차장 밖이에요. 3, 4층은 전체가 아마 주차장일 텐데 2층은 딱 요 정도만 주차장이에요. 주차 공간이 많진 않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2층 주차장을 못 찾고 헤맸던 기억이 있네요. 아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거 나 잡을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요. 아, 노량진 수산시장 안 되겠네. 여의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11시 10분이에요, 곧.
노량진 수산시장 콜이 딱 하나 떴었는데 법인콜 23,000원에 안양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순삭됐어요. 만약에 여의도 갔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콜이 많이 뜨면 많이 짜증나겠죠? 대방 지하차도는 이렇게 가야 돼요. 방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군포 가는 거 3만원짜리가 사라지네요. 인생이 다 그런 건가 봐요. 여기 지나가기 힘들더라고요. 차가 계속 와요. 웬일이지? 차가 안 오네. 결국은 여의도로 가고 있어요. 이게 올림픽대로죠? 여의도 오니까 신길동에서 콜이 많이 뜨네요. 아이러니. 색강역 다음역이 여의도역이죠. 오늘 또 넘어 오니까 콜이 잘 안 떠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대방역에서 광교 가는 거 3만원짜리 잡았어요. 뭐 이렇게 지나오니까 콜이 뜨네요. 고객에게 전화해보고 운행할게요. 지금 비 와가지고 영상 촬영에 제약이 좀 많아졌습니다. 저 대방역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콜 취소당했네요. 다시 여의도로 와서 촬영 중입니다. 평촌 가는 25,000원짜리 잡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거라도 잡고 가야지 뭐. 좋은 콜 잡으려고 좀 뻐겨봤는데 안 되네요. 평촌 가서 또 카메라 켤게요. 비 오니까 촬영하기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야, 이건 오프로드 냅두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지하 1층에 다 뒤져가지고 결국 주차할 곳 못 찾고 지하 2층까지 가서 됐네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운행 시간. 이거야말로 개똥콜이라고 하죠. 거의 1시간 넘게 콜 잡은 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대리운전은 전동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잡아야 됩니다. 뚜벅이로도 하루에 30만원을 바쁘니 하시는 분이 있고 전동일로도 하루에 5만원 채우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저 숙제 해야 되니까. 우선 인덕원역 근처 가보겠습니다. 관양동이라고 하나? 네,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인덕원 왔어요. 여기도 콜이 시원찮네요. 뭐 죄다 인천 25,000원 이런 거 놔두고 수원 2만원 이런 거 계속 이런 거만 뜹니다. 아하. 여기 엄청난 쇼킹한 게 있어요. 진짜 쇼킹. 그렇답니다. 콜이 없어요. 콜이 없어. 자,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송도와 있어요. 아까 인덕원에서 콜 잡고 평촌 가가지고 요 콜 잡았습니다. 아, 어색해. 이 콜 잡고 인천 논현동 경유하고 송도로 왔습니다. 비가 엄청 와요. 아이고, 지금 현재 시각 1시 34분이고요 수도권 콜수 380콜 있습니다. 아, 나가기 싫다.
나가기 싫다. 콜 받을 만한 장소로 가야 될 텐데 우선 카메라는 끄고 잘 보관하면서 다닐게요. 아직도 송도인데요. 지금 5시가 넘어갔습니다. 송도 와서 3시간 반 정도 죽었습니다. 오늘 노량진에서 1시간 죽은 거랑 송도에서 죽은 거 치면은 거의 뭐 4-5시간 죽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죽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죽어 있는 동안 같이 죽어준 그 청주에서 올라오신 고수 기사님과 노가리를 좀 깠어요. 그분 인천 종합버스터미널 가는데 저도 끼어서 타서 아무튼 저는 부평시청역 쪽인가? 7호선 타러 가려고요. 여기서 죽어 있는 동안에 잠실 3만원짜리 자동배차를 진짜 보자마자 눌렀는데 놓쳐가지고 그때 멘탈 나가고, 그 다음에 이동탄 가는 거 놓쳐가지고 또 멘탈 나가고 4만원이었나? 아무튼 그리고 강남 삼성 쪽 가는 2만원짜리가 떴길래 이거는 좀 그래서 안 잡았는데 25,000원으로 오르길래 고민했는데 그것도 안 잡았어요. 바로 빠지더라고요. 역시 그거 뒤로는 더 이상 콜이 안 떴습니다. 그 뒤로 2시간 더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제가 했던 행동이 서울택시 있길래 근처 기사님들 모아가지고 서울 가자 했는데 그 택시기사님이 움직여주질 않아가지고 같이 다 죽었습니다. 다 같이 2시간 넘게 죽었어요. 아, 이게 바로 대리기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일을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대리 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직도 초보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영상 초반에 못 모르고 연말에 매출 많이 올렸던 거, 거기는 저도 표현을 했어요. 연말이라서 잘 벌렸다. 이제 그걸 보시고 대리기사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속한 회사 어디냐고, 로지. 그래서 가입도 했다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해지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몇 분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문의 오신 분이 몇 명인지 세기는 어려워요. 네. 뭐 V10F 제 전동일 문의하신 분은 굉장히 많고 제 소속된 로지 회사 어디냐고 문의 주신 분도 꽤 많아요. 근데 문의하고 뭐 회사에서 가입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두서없이 제가 떠드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총 5시간 정도 죽었고 매출 6만원 두 콜 타서 6만원인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콜 고르고 욕심에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긴 할 텐데 저는 웬만하면 안 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고 대리를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아무래도 제 영상 대부분이 이제 매출 잘 올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어두운 면은 많이 안 비춰졌잖아요. 여기 다른 기사님들이랑 얘기해보면은 뭐 잘 버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잘 벌었던 것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대리기사들은 허풍쟁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 정도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워낙 레인지가 큰 매출이다 보니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30몇만원 매출을 올리는 적도 있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6만원 매출이고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작은 매출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6만원 매출밖에 못 올렸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많진 않겠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일을 알아보세요. 이거 타야 돼요? 네. 어디까지 가지? 주안이요. 주안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결국은 아침에 첫 차를 타고 들어가게 됐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 송도 해양경찰서 쪽인가? 아마 거기서 780-1번 버스 타고 주안역까지 간 다음에 주안역에서 1호선 용산 급행 타고 대방역 와서 지금 전동이 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심각하게 죽어가지고 참 좀 착잡합니다. 심정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나왔는데 이 정도 매출이 나온 거는 대리운전 하면서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없을 거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아 좀 오늘은 심합니다. 집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대리운전 일지입니다. 두 콜에 6만원 이게 다네요. 출근해서 콜대기 죽은 거랑 막콜 타고도 콜대기로 죽은 시간까지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6시간 12분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매출은 6만원이고 비용은 없고 공제비용 12,000원 해서 순이익은 48,000원이네요. 역시 올해 죽으니까 시급이 7,000원대네요. 지금 현재 최저시급보다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인생에서 그런 건가 봐요. 콜 취소당했네요. 전동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잡아야 됩니다. 뚜벅이로도 하루에 30만 원을 바쁘니 하시는 분이 있고 전동일로도 하루에 5만 원 채우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리기사의 현실입니다. 5시간 정도 죽었고 두 콜 타서 6만 원 착잡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